예, 이것은 마이크 매칭 박스, 마이크 매칭 트랜스 박스입니다. 지금은 리모트 컨트롤러도 사용하고 있죠. 크기는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형은 크기는 주먹으로 치면은 한이 정도, 예, 이 정도 생겼습니다. 이쪽을 출력으로 잡았습니다. 아웃. 인풋 두 개, 마이크를 두 개를 동시에 꽂을 수 있어요. 스루로 잡았습니다. 이쪽을 출력으로 잡으면은 이쪽을 입력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편의상 지금은 이쪽을 출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 스위치 볼륨은 마이크 게인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마이크 게인을 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이 헤드폰 출력의 게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사용할 때, 이 게인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PTT 없는 마이크를 방송용이나 그런, 상업용 마이크를 사용할 때 PTT가 없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간이 PTT입니다. 간이 PTT. 토글 스위치는 내부의 매칭 트랜스를 바이패스 시킬 거냐, 사용할 거냐. 이런 바이패스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5단계로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리그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면은 전원이 들어왔다는 램프가 켜지고요. 다음 마이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는 등대 마이크입니다. 등대 마이크 연결하겠습니다. 예, 등대 마이크. PTT가 작동할 겁니다. 예, 이렇게 PTT가 작동합니다. 예. 이걸 눌러도 PTT가 작동하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